얼마 전 뉴스에서 칼슘을 복용하지 않는 게 건강에 좋다고 하던데 이 내용이 사실일까요? 이제는 뉴스를 보셔도 그런 것만 보이시나 보네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자주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국내 연구팀이 45세 이상 칼슘제를 복용한 8천여 명과 복용하지 않는 8만 2천여 명을 8년에서 10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요, 칼슘제를 복용한 집단이 복용하지 않는 집단에 비해서 급성 심근경색 위험률은 14%, 허혈성 뇌졸중은 약 12%, 사망 위험은 약 40% 더 커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에 대해서는요, 칼슘제를 먹게 되면 혈중 농도가 갑자기 올라가게 되는데요, 혈관이 딱딱해지기 쉬운 상태가 되게 됩니다. 피도 더 잘 굳어져서요, 심혈관 질환 위험이 커진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나 좀 구체적인 원인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 상태입니다. 뉴스 이야기에 의하면요, 같은 양의 칼슘을 각각 음식과 보충제 형태로 섭취한 후에 혈중 농도를 비교해 보면은요, 보충제를 먹은 뒤에는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거는 좋은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요, 원래 칼슘은 흡수가 잘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보충제는 흡수가 잘 되니까 혈중 농도가 갑자기 높아지는 거 아닌가요?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는 아예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칼슘 보충제로 먹게 되면은 칼슘이 급격히 높아졌다가 급격히 떨어져서 문제라고 이야기하고요. 반대로 음식으로 섭취하게 되면은 음식에 있는 여러 가지 섬유질이라든지 다른 탄수화물과 같은 것들이 같이 섞여져 있기 때문에 칼슘이 천천히 올라가서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데, 급격히 떨어진다는 것은 그래프에서 기울기를 이야기하는데, 그래프를 보시면요, 오히려 치즈나 우유가 더 급격하게 떨어지는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지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일단 저의 생각은요, 뉴스의 내용과 같은 내용이긴 합니다만 내용 자체에는 공감하기가 어려운 이야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결과에서도 45세 이후의 대상자에서 보시는 것처럼 나이 들어서 칼슘을 드시는 것은 드시는 것만큼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칼슘은 24살 이전에 충분히 섭취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보통 성인의 경우에는요, 칼슘 권장 섭취량은 하루에 약 700ml에서 1000ml 정도의 칼슘을 섭취해야 하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이 중 절반의 양을 음식으로 섭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에 우유 한두 잔이나 두부 반모 정도만 추가적으로 드신다고 한다면요, 하루 권장량을 충분히 채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혹시 칼슘을 보충제로 과량 섭취하시려면은요, 꼭 의료진에게 기저질환을 알려드리고 충분히 상담을 받으신 후에 드시는 양을 조절해서 드시는 것이 중요할 수 있겠죠. 역시 알고 들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칼슘을 섭취한다면 같이 섭취하면 좋은 영양제나 식품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많은 분들이 칼슘만 먹으면 뼈가 튼튼해질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한 가지 들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요, 시멘트가 없으면 건물을 지을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시멘트만 있다고 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건물을 지으려면요, 콘크리트가 있어야 하는데요, 여기에는 시멘트를 주 원료로 모래와 자갈과 그리고 촉매로 사용되어지는 물이 필요하겠죠. 거기에 좀 더 튼튼하게 지으려고 한다면요, 철근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겠죠. 우리의 뼈도 마찬가지입니다. 칼슘만 먹는다고 해서 뼈가 튼튼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 들어서 드시는 칼슘은 흡수도 잘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뼈의 침착도 잘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칼슘을 드실 때는 마그네슘과 함께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칼슘의 흡수를 돕기도 하고 뼈를 튼튼하게 하는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칼슘의 흡수를 돕는 성분은 유청 단백질입니다. 붕소가 있어야 뼈의 침착을 도울 수도 있고요, 뼈의 구성 성분인 인도 적정량이 있어야만이 이 뼈가 잘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아주 중요한 영양 성분이 있는데요,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요, 칼슘의 흡수도 높여줄 뿐만 아니라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요, 면역에도 영향을 미치고 성호르몬에도 영향을 미치는 성분인데요,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칼슘과 비타민 D를 혼합한
복합 처방된 칼슘을 복용하게 되면은요, 사망 발생 위험률을 약 15%나 낮출 수 있었다라고 하는 국내 연구 결과가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교수팀에 따르면요, 칼슘과 비타민 D 보충제 복용과 사망률 간의 관계를 규명을 했었는데요. 해당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인 GIM에 게재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칼슘과 비타민 D의 섭취량이 비교적 적은 국가 중에 하나로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코호트 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요, 약 90일 이상 칼슘 보충제를 단독으로 복용한 6,256명과 칼슘 보충제와 비타민 D를 함께 복용한 21,590명 등 총 27,846명의 환자들의 데이터를 통해서요, 두 그룹 간의 사망률을 분석해 보았는데요. 칼슘 보충제 단독 복용군은 칼슘 보충제와 비타민 D를 복용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요, 전체 사망률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비타민 D와 칼슘 보충제를 혼합 복용한 경우에는요, 복용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전체 사망률이 약 15%나 낮은 것이 관찰되었는데요. 특히 심혈관과 관련된 사망 위험도가 28%나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좀 더 효과적이었고요. 65세 고령인 경우 기저질환으로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암 질환이 있는 경우에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칼슘과 비타민 D를 복합적으로 복용했을 때 사망률을 낮추는 연구였지만요, 실제 뼈를 튼튼히 하는데도 도움이 된다라는 연구도 여러 번 시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년 이후시라면요, 이제는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서 뼈가 튼튼해지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요, 칼슘 섭취에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비타민 D를 비롯하여서 여러 가지 영양소를 고르게 섭취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요. 갱년기 이후에 골다공증을 유발하는 원인은요, 칼슘 부족보다는 호르몬 부족으로 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갱년기에 도움이 되는 식품을 챙겨 드시는 것이 뼈 건강을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갱년기에 도움이 되는 식품의 대표적인 것은 이소플라본이 많이 들어있는 콩이라든지 아니면 칡이나 석류 같은 것들을 챙겨 드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칼슘 보충제 대신 식품으로 섭취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 칼슘이 풍부한 식품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칼슘의 왕 하면 멸치라든지 아니면 뱅어포를 들 수가 있는데요. 같은 양으로 따졌을 때 우유보다 칼슘이 5배 이상 많은 식품이 바로 멸치이기 때문입니다. 멸치 100g에는 약 509mg의 칼슘이 들어있고요. 우유 100g에는 약 125mg이 들어있어서 멸치를 먹는 것이 우유를 마시는 것보다 5배나 많이 먹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우유는 지방도 많기 때문에요, 다이어트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지방을 피해야 하는 50대 이후 분이시라고 한다면 잘 선택해서 드시는 것이 좋겠죠. 칼슘은 대부분 멸치 뼈에 들어있기 때문에요, 멸치를 통째로 드시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멸치 요리라고 하면 멸치 볶음이 대표적인데요, 꽈리, 고추, 파프리카 같이 비타민 C 함량이 높은 채소와 같이 조리를 하시게 되면은요, 칼슘의 흡수율을 높일 수가 있어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단, 당연한 이야기이겠습니다만 멸치 국물에는 칼슘이 거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멸치 자체를 드셔야지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멸치를 갈아서 조미료로 사용하신다면 그나마 칼슘 섭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부 역시 칼슘이 많이 함유되어져 있는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하루에 두부 반모만 드셔도 되는데요, 146mg의 칼슘이 들어있죠. 두부의 원료인 대두는요, 본래 칼슘 함량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제조 과정 중에서 투입되어지는 응고제 덕분에요, 칼슘 함량이 좀 더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식물성 식품 중에서도 칼슘을 많이 함유한 식품일 뿐만 아니라 식물성 에스트로겐이라고 불리는 이소플라본도 풍부해서요, 골다공증 위험군인 갱년기 여성분들의 뼈 건강에 더욱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브로콜리라든지 케일과 같이 짙은 녹색 채소들도 칼슘이 많이 함유되어져 있는데요. 브로콜리 100g에는 칼슘이 약 100mg, 케일 100g에는 약 180mg이 함유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시금치의 칼슘 함량은요, 시금치 100g에는 142mg 정도로 녹색 채소 중에는 가장 많은 편인데요. 그러나 흡수율이 5%에 그치기 때문에 아쉬움이 좀 있죠. 생각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칼슘은 어릴 때 많이 드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성인이 되어서는 뼈 건강을 위해서 드시기보다는 우리의 체액이 산성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적절하게 꾸준하게 드시는 것들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뼈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오히려 이소플라본과 같은 특별한 기능성 물질들을 추가적으로 드시는 것도 꼭 기억하시고요. 비타민 D와 함께 드시는 게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사실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유익한 내용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